나를 찾았더니 문어가 와버렸어요. 민어는 복날에 먹는 것이고 기력은 문어제라. 동의보험서도 그래요. 아이고 창대야 고맙다. 어 고마워. 네가 시장에서 진이다. 어 진이야. 억지로라도 잡서야 서라. 아이고 이거 잡서면 살아나신단께요. 나 보시오. 내가 잡아드릴텐게. 아유, 살아나신단께 산삼보다 더 좋은 것이 문어여라, 문어. 아유, 이제 다 살아나셨네. 바로 잡은 문어 맛이 정말 이런 맛이란 말인가. 전복도 입에 착착 감기고. 아니 이 귀한 것을 누가 구했나. 해녀가 물질했나. 창대가요. 창대가 아주 물질을 잘해라. 이놈이 나를 두 번 살리는구나. 뭔 죄를 졌길래 흑산도 가져오실까? 이 양반은 말이여 대역죄인인디. 호기심 많은 인간에게 낯선 곳만큼 좋은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. 사장님! 겁나게 고맙소. 아따 까가마네. 내가 아는 지식이랑 너의 물고기 지식이랑 바꾸자. 이것은 분명히 거래입니다. 나가 남을 알아주지 못함을 걱정하라. 내 공부 시간이야 이놈아. 장대야. 저건 장동원 디. 눈꾸님 갖고 이름을 붙이면 되겠지라. 철모고 어떠냐. 마이크도 잡았다. 위형 말려도 세금, 김 말려도 세금. 짜잘하는 것까지 다 세금을 매겨 먹는 게 어떻게 성가요. 하늘에서 명한 것이 성이라는 것이요. 그 성을 따르는 것이 도라 했는디. 왜 놈이 이래 나서서 비가 장대야. 살라고, 살라고, 살라고요. 너 다른 생각하고 있구나. 인자 지도 사람 대접 좀 받아야겠습니다. 공부해서 출세하고 싶지. 임금품에 들어야 백성을 위할 수 있을게요. 너 같은 놈 때문에 네가 말한 성냥 여모냥 욕구리 된가 이놈아. 선상님. 선상님께 어부는 뭡니까? 내가 바라는 것은 양반도 상놈도 없고 임금도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다.